씨, 씨. 안녕하세요. 박구석 전자입니다. 이것은 PCM510입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 무선 스피커와 같은 장치를 만들 때도 사용된답니다. 저는 이 칩을 테스트할 겸 간단하게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 장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재미하면 게임, 게임하면 롤. 버튼은 키보드, 롤 캐릭터는 야쏘, 야쏘는 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스트레스 해소 키보드입니다. 각각의 스위치를 누르면 야쏘 스킬 소리가 난답니다. 소리가 나올 때를 맞추어 부드럽게 LED 색상이 무지개색으로 변하고 노브를 돌리면 전원이 켜지고 볼륨 조절도 가능하답니다. USB-C 단자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8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휴대가 간편하여 여행 시 들고 다니기 좋습니다. 체리사의 청축 스위치를 사용해 손맛을 향상시켰어요. 스택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되어 스킬을 사용하다 멈추면 스택이 사라진답니다. Q스킬에서만 나는 음성 파일만 해도 무려 14가지이며 같은 소리가 반복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실제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CU의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통해 동시에 많은 소리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제작 과정이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보일까 고민했습니다. 먼저 부금을 깔고 3주간의 제작 과정을 매우 짧게 요약했습니다. 모델링은 복잡하면 한 달 넘게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줘요. 출력물의 표면이 거칠어 정성들여 사포로 다듬어요. 사포. 스프레이 도색 작업 시 건강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방독면은 필수. 긴팔, 고글, 환기, 필수. 모두 준비되면 스프레이. 아트웍 작업은 신중해야 합니다. 일퇴에 10만원, 틀리면 돈 없어서 프로젝트 접어야 해요. DRC 검사, LVS 검사, 3D 확인, 발주, 도착. 도착한 기판들을 깔아두고 배터리, 스피커, 스위치를 연결해요. 컴퓨터와 연결해 테스팅 성공. 펌웨어란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아두이노를 사용하면 초보자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I2S, 키매니저, 오디오 믹서, LED, 램팔 관자, 심해지는 거북목, 늘어나는 다크서클. 펌웨어 완성. 이제 조립만 남았습니다. 각종 부품들을 알맞은 위치에 놔두고 하나씩 조립해 나갑니다. 제작 자료는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요청이 있을 때 정리하여 GitHub에 공유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마음 편하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친구에게 완성된 스트레스 해소 키보드를 보여주며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네. 알았어. 그러면 켜볼게. 어. 계속 돌아가는데? 왜 볼륨 조절. 아, 이거 볼륨이가? 어. 그래서 로딩이 다 되면 다 됐다. 오케이. 그러면 하고 Q3타 띄우고 오호호호호호. 오, 이거는 좀 인정. 어, 점마 그러면 끄면은 하나 둘 셋. 이때 전멸 안 되고 끝나면은 전멸되고. 3타 9 점화가 바로 들어가고. 근데 타격감은 좋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키패드 타격감은 괜찮고 소리도 뭐 익숙하고 선도 없고 약간 우르르 하는 느낌이 들긴 한다. 아, 근데 3타 오는데? 미친 씨발. 이거를 만든 이유가 스트레스 풀기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풀리 되게 역시 잘 만들었네. 친구야. 많은 사람들이 공학을 재미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업로드는 2에서 3주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